오늘도 나한테 사연이 왔대. 나한테 메시지들이 왔는데 내가 한번 읽어줄게. 이 아밤한 시간에 누가 또 나한테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들이 왔을지 한번 읽어봐야겠어. 두 장이 왔는데 읽어줄게.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29살 조혜정이라고 합니다. 파주에 살고 있는 29살 혜정 안녕? 애기선녀님의 유튜브 영상으로 많은 힘을 얻고 있는데 라디오 DJ를 맡아주신다고 하셔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기는 사실 말이 라디오지 내 방구석 라디오야. 저는 결혼이 고민이에요. 결혼을 할까 말까의 고민이 아니라 8년 사귄 남자친구와 도대체 언제쯤 결혼을 할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8년이면 혜정이가 지금 29살이니까 21살부터 만났다는 남자친구 같아. 그냥 성인의 시간을 전부 다 함께한 남자친구네. 제가 23살 때 남자친구의 군대 제대에 맞춰서 같이 살기로 약속하고 서울에 방을 얻어 부모님으로부터 일찍 독립을 시작했어요. 23살 때 약속을 한 거면 그 약속을 그래도 지키려고 현재 진행형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오, 대단하네 진짜. 중간에 둘이 같은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숙소 생활도 해보고 지금의 남자친구의 본가 근처인 파주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너무 어려서 독립을 하며 경제적인 관념도 제대로 없었고 돈을 모아야겠다는 목표도 없이 항상 맛있는 음식을 사먹고 여기저기 놀러다니게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20대 후반인 지금 모아놓은 돈도 하나 없고 나이는 먹을 만큼 먹어서 주변에서는 결혼 언제 하냐는 얘기를 듣고 있고, 몇 살이 넘어야지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걸까? 내가 볼 때는 아직 먹을 만큼 먹은 게 아니고 그래도 아직은 젊은 나이 같은데, 8년 정도를 실컷 놀고 먹으며 돈을 다 써버렸는데 이제 와서 결혼을 하고 집을 준비하고 할 생각을 하니 앞길이 막막하네요. 올해 초반부터 저는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자친구에게 자주자주 결혼 얘기를 했었고, 오히려 남자친구는 돈도 없는데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무슨 결혼이냐며 서로 갈등도 있었어요. 혜정이가 근데 가루를 치고 속마음을 얘기해줬어. 그동안 남자친구가 결혼에 대해 반응이 항상 미적지근했나봐. 그래서 그게 더 고민이었대. 사실은 그래도 8년의 시간 동안 둘 다 직장도 많이 옮겨 다니면서 이제야 서로 안정적인 직장을 찾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나마 서로 마음을 맞춘 게 나라에서 제공하는 LH 신혼희망타운이라는 행복주택을 신청한 상태예요. 당첨이 되면 내년 12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하니 내년 중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모아놓은 돈도 한 푼 없는 상황으로 희망만 가지고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정말 내년에는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에기스 MR에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싶어요. 근데 위로와 힘을 주기 전에 따끔한 말도 해줘야 될 것 같아. 혜정이한테는 힘들지 않은 상황에도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힘들어지고 좀 덜 힘들어지고 이거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 이거를 공감하는 초코들이 꽤 많을 거야. 근데 가끔 순서가 거꾸로 되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가다 보면 막상 결혼을 해도 그게 갈등이 돼서 서로 간의 갈등이 또 올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 목표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가 목표였을지 몰라도 그 하나만 바라보고 막 달려오면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의 또 갈등이 생기고 또 이게 다 흔들릴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혜정이가 내 영상을 봤는진 모르겠는데 내 인연을 찾아보는 방법? 거기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좀 아이러니한 게 돈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성격 차이로 힘들고, 성격이 너무 잘 맞춰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그건 그거대로 또 힘들고, 과연 지금 상황에 돈이 많았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 나는. 돈이 있으면 분명 다른 부분에 갈등이 있을 거야. 눈으로 보이는 갈등만 갈등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지금 21살부터 8년 동안 한 남자친구와 경제적으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데도 결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 나중에는 돈이 조금씩 생기고 안정이 되면 어떠한 고비든 이겨내갈 수가 있어. 근데 돈이 채워지고 정말 큰 고비를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크나큰 힘듦에 부딪히면 이겨낼 힘이 없어, 정말로. 정말 좋은 가치관과 생각이 있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니까 너 스스로 힘듦을 만드는 것 같아. 돈은 모으면 돼. 모으면 되는데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너한테는 아직 모으는 게 시기가 아니었나 보지. 그리고 돈은 써봐야 모을 수 있어. 아, 내가 좀 너무 많은데 썼다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모을 수 있는 것 같아. 목표가 있어야지 또 잘 모을 수가 있고, 8년 동안 남자친구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놀러 다니고 돈을 많이 썼다고 너는 표현을 했는데,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남자친구하고 오래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나는 네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널 스스로 힘들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어서 주변에서는 결혼 언제 하냐는 얘기를 한다는데, 먹을 만큼 먹어도 결혼하는 게 문제고, 다른 사람들 기준에 안 먹었는데 결혼을 하면 그건 그거대로 또 뭐라고 하고, 일이 잘 되고 있는 시점에 결혼을 하면 그렇게 잘 되는 시기에 결혼하냐고 하고, 일이 안 돼서 결혼을 하면 넌 일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하냐고 하고, 애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일 잘하는데 왜 갔냐 그러고, 신혼을 즐기라 그러고, 이게 다른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다 보면 끝도 없어.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연연 안 했으면 좋겠어. 난 정말 요만한 방구석에서 너희 둘이 살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먹고 있으면 우선은 지금 처음 스타트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금전적인 부분 말고 다른 힘듦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훨씬 더 잘 될 거야, 정말. 혜정아, 다른 사람 입맛에 너를 맞추지 말고 너만의 입맛을 만들어봐. 혜정아, 너의 입맛은 초코야, 초코. 초코니까 기죽지 말고, 돈이 없어도 너 그 정도의 마음 있으면 이미 결혼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돈에 연연하지 마. 그 생각에만 쫓겨 살면 힘든 것 같아. 혜정아, 힘내. 너는 초코야. 응.